정우성 앉아. 아 정우성 표정 한 번만 해봐. 어. 아, 자 한 번만 해보자. 이미 이렇게 한 번만 해보자. 아니 이미 웃겨. 약간 살짝 웃어. 안녕.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얼마나 다가가야 돼? 아 따닥따닥 붙이면 좋을 것 같아. 따닥따닥. 아 상관없어요. 저기서 물구나무 소리 계셔도 되고. 아 어쩌. 아 저희 이제 여기 양쪽에 이제 소개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있잖아 언짢아 형님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노래로 빵댕이 흔들어라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또 멀리 속 들리는 빵댕이 흔들어라. 느슨해진 힙합 씬에 긴장감이 좀. 에드먼님이랑 합방이구나. 에드먼님 아닙니다. 에드먼님 아니에요. 아무튼 있잖아 언짢아 형님들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에드먼입니다. 자 활동명을 말씀해주셨는데 있잖아 언짢아라고 있잖아 저 있잖아고요. 네. 저는 에드먼입니다. 에드먼고요. 있잖아 언짢아가 나오게 된 계기는 뭐죠? 아, 원래 근데 음악 계속 같이 했는데 프리스타일 랩하다가 있잖아 언짢아 하다가 제 이름이 이찬이고 얘가 박원찬이거든. 있잖아 언짢아 있잖아 언짢아 이러다가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돼가지고. 두 분 나이 어디 공개한 적 있나요? 공개한 적 없어요 아직까지. 오피셜 공개 가능이에요? 근데 에드먼님이랑 동갑일걸? 어! 심지어 동갑이야? 동갑으로 심지어 몇 월생이에요? 뭐? 에드먼 형이 몇 월생인지 몰라요. 아. 에드먼 형 89고 형들 나이는 공개 안 했지만 일단 에드먼 형님이랑 동갑이다. 네. 오!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비밀 같다. 아 그 정도면은 맞다 비밀이다. 자, 여러분들 켄지 그동안 후원해줘도 리액션 없어서 답답하셨죠? 후원이 없었어요. 아 후원이 없었어? 아. 후원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저 오히려 이제 후원하고 있죠 유니세프나 이런. 아 세상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켄지가 맨날 방송 켜서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꽃단장하고 세팅하고. 꽃단장 아니 꽃단장 이거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꽃단장이라고 하기에는 맞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발해 주셔야 돼요. 네? 왜 정체되게 만듭니까 아, 켄지를?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켄지도 예? 후원 받고 신나게 빵댕이 흔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아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네? 아, 여러분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 형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켄지 예? 피 역시 피. 와 캐릭터 발로 팔로우! 아 팔로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이 봤을 때 또 팔로우 해주시거든요. 그쵸. 팔로우 팔로우 미. 아, 제가 볼 때 이 차이 팔로우! 팔로우! 그러면 질문하기 전에 저희 술 한 줄을 시켜놓죠. 근데 여러분 켄지가 방송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평생 후원 자주 해주시고요. 제가 또 배달 먹는다 하면 또 이제 배달 팁도 주시고 막 이러십니다. 그래? 그럼 뭐 알아서 잘하는 거야? 아무것도 주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말이에요. 그래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켄지가 우리한테 에? 마음으로는 에? 회도 사주고 싶고 랍스타도 사고 싶고 에? 뭐 그러고 싶을 거 아니야? 회랑 랍스타가 지금 땡기시는 건 아니죠? 지금 내용이 우리가 죽으라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너 본인의 음악! 음악 10점 만점? 10점 만점. 전 5점. 왜요? 음악이 또 5점이 없나요? 내가 보여준 거 딱 아주 중간밖에 못 보여줬다. 벌써 중간까지 나왔어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만 한 거죠. 그렇죠. 시작이 반이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반이라서 가거든요. 그렇죠. 저 가만히 있거든요. 어, 그럼 만점 받은 건가요 방금?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반반 해가지고 그쵸, 만점이라는 소리. 완전 박수 주세요. 맞아요. 고품격. 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 이거 무조건 없다. 무조건 없다. 무조건 없다. 있다. 왜요? 둘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어떤 걸 하는 거죠? 그 적당히가 문제라는 거야 내 말은. 적당히가. 나 무슨 대답하면 다 경솔해져 오늘. 어. 진짜 친한 친구는 애인이 생기면은. 친한 친구? 아, 친한 여사친. 자 여사친. 친한 친구? 친한 여사친? 뭐가 찐했죠? 없어요. 여사친 없다. 없어요. 예. 아무도 관계 유지하지 마. 남녀 사이 친구? 어. 없다. 여러분 중간 없어요 이제부터. 네. 사귀거나 쌩까세요. 그렇죠. 근데 진짜 자기 친구를 아낀다면은 애인이 생겼으면은 진짜 거리를 더 줘야 돼. 그치 그니까 그게 그치. 맞아. 그치. 어. 근데 거리 두다 보면 결국에 친구가 아니게 되잖아. 그죠.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 생각을 못했네? 어. 여러분들은 성급한 거예요. 어... 그럼 우주 밖으로 던져야겠다. 제대로 멀어지려면. 여사친들 남사친들 그냥 그쵸? 다 네. 우주 밖으로. 우주 밖으로 던져야겠다. 쉽습니다. 어 너무 나 마음의 양식이 너무 가득 찬다 지금. 멕시코 느낌 있다고? 그냥 코 들어간 건 다 맞아요. 실제로 저 예전에 진짜 당황했던 게 버스 타고 가다가 급정거를 한 적 있어요. 근데 아주머니 분이 제 코를 이렇게 잡으셔. 안 넘어가셨다. 가만히 서 있었는데
잡을 데가 없어서 사람 코를 잡냐 어떻게. 아, 너무 웃겨. 코가 진짜 큰가 보다. 근데 켄지가 술을 잘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거의 1차 만에 반쯤 취해가지고. 아, 제 핸드폰에서 켄지 술 취한 거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걸 안 올린 이유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도 이래 켄지야 이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안 올렸어. 맞아 맞아. 너무 창피한 거야. 맞아 맞아. 저는 1차 때 제일 이렇게 썼던 게 저희가 닭갈비집이었나? 거기에 자두사와라는 술이 있었어요. 맞아, 자두사와. 자두사와. 이제 우리끼리 드립치고 있었어요. 자두사와 이거 맛있나 이랬는데 내가 이제 아 근데 자두사오려면 좀 멀걸요? 막 이런 식으로 드립쳤어. 켄지가 형 솔직히 자두사오라고 시키면 인정. 그 와중에 자존심 나 말할 수 있어. 자두사와 이럴 줄 알았어. 우리한테는 그게 문장처럼 들리고 저분들한테는 메뉴처럼 들리게 하는데 자두 좀 사와. 맞아. 자두 좀 사와 주세요. 나만 또라이 됐지. 내가 옆에서 너무 웃어가지고. 건배사 요즘 재밌는 거 없나요? 저는 제가 항상 술자리 단체로 가면은 제가 거국적으로 건배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 건배. 아 이렇게 하면요 10명 있으면 딱 2명 정도 웃어요. 그럼 나머지 8명이 아 이게 건배사였구나 하고 뒤늦게 웃어요. 그러면은 성공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반복을 해야 돼요. 아 또 똑같이 일어서 자! 제가 거국적으로 건배사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되는 줄 알아요? 잘생겨서 왜. 건배 괜찮아. 근데 이거는 진짜 MG들이 이번에 좀 새롭게 뭔가 술 건배사로 만들만한 술 BGM 할만한데? 이거 릴스하나 만들죠? 저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랑이 된다는 걸. 오. 오. 이러면은 어떤 것까지 예방할 수 있냐면 술 먹배 타는 데도 버릴 수 있고요. 그냥 껌껌하시는 데도 버릴 수 있고. 그거 해줘야 돼 이거.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짠하고 마셔야 된다는 걸. 와. 야 근데 재밌어. 재밌어. 근데 이게 단점이 그 알코올을 그냥 생으로 타는. 진짜 뭐 하나 할래요? 저는 작곡 잘한 사람이랑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장충동 왕족만부쌈 이거를 누가 감미롭게 재즈 피아노 쳐주는데 그 멜로디가 뭔데? 장충동 왕족만부쌈 장충동 왕족만부쌈 이렇게. 아 이거 내 소원이었는데. 난 안 올라. 왜 나만 안 올라? 나도 전기 오르고 싶어. 키커. 키 진짜 크고. 94인가? 얼굴이 진짜 요만해요. 실제로. 아 근데 진짜 근데 내가 진짜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얼굴 조그만 건데 잘. 얼굴 진짜 작아요. 진짜 작아. 근데 얼굴 나보다 작아. 그러니까. 옛날 중학교 때 내 친구 닮아. 누가 그렇게 잘 생겼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혹시 박보검? 아 나 하지 말라니까. 아 근데 이게 원래 시작점이 뭐냐면 그 박보검 씨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사진이 있어요. 요 정도 각도에서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가 닮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닮아서 시작된 건데 그 이상은 닮지 않았어. 근데 여기가 닮았어. 야 박보검! 뒤에서는 부를 수 있어요. 앞에 오면 욕할 수 있는데. 야 박보검! 정우성 앉아. 아 정우성 표정 한번 해봐. 어. 자, 한 번만 해보자. 이미 이렇게 한 번만 해보자. 아니 이미 웃겨. 약간 살짝 웃어. 제가 진짜 너무 웃으면 여기 이마 가운데 핏대 서거든요. 와 방금 핏대 확 썼었어.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길게 했는데 진짜 너무 개고생했어요. 아니야 너무 즐거웠어. 개고생이. 7시간 동안 아까 사실 2시간 모시려 했는데 7시간 된 건데 이거 사실 근데 나 7시간 지난지도 몰랐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님들도 이제 제가 필요하다면은 돈 주고 섭외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달려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왜 솔직한 거야.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또 먹고 와. 완전 먹고 와.